요즘 외식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서 만 원으로는 점심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워진 일명 런치플레이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앱에서 주문하는 음식값이 크게 올랐는데요. 결국 과도한 수수료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소비자 단체들의 조사 결과 청주 지역 외식비는 1년 새 26.2%나 올랐습니다. 지난 6월 1인당 평균 점심값도 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당연히 식사비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도대체 이 끝이 어디인지를 모를 정도로 불안하기 때문에 외식도 어렵고. 토론회를 마련한 소비자 단체들은 고물가뿐만 아니라 배달 앱 내 음식 물가 상승을 외식비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배달 앱 3사의 결제 추정 금액은 23조 원으로 3년 만에 600%나 성장하며 시장 지배력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배달비를 제외하고도 매장 취식 가격보다 높은 배달 앱 내 음식 가격으로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청주 지역 업종별 대표 음식인 닭볶음탕과 마라탕, 피자 등을 조사한 결과 매장 취식가보다 배달 앱 음식 가격이 최고 5천 원이나 비쌌습니다. 학계와 외식업체 측은 배달 앱의 과도한 수수료가 배달비를 제외하고도 앱 내 음식값을 올리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배달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컨퍼런스를 마련하게 되었고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음식점들도 비용 압박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제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도 어디선가 비용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배달 서비스에서의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나오는 거죠. 소비자 단체들은 배달 앱의 외식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 배달 앱의 활성화와 착한 배달 음식점 선정, 방문 포장 이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